이거는 바질 페스토 파스타에다가 치킨 너겟 두 덩어리를 올렸고, 이것은 샐러드, 양상추 샐러드. 이거는 비타민. 바질 페스토 파스타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는데 냉동식품으로도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후기가 좋길래 한번 시켜봤어. 이거는 배민 비마트로 시킨 거. 나쁘지 않은데? 뭐 좀 보면서 먹어야겠다. 밥 먹을 때는 연참이 진리죠. 뭐를 샀냐면 옷을 샀는데 패키징이 엄청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링서울이라는 데서 샀습니다. 여기 옷 사면은 이렇게 제 이름을 넣어서 편지 같은 거를 넣어주시거든요. 너무 좋아요. 짠! 굉장히 질이 좋아요. 린넨인데 그렇게 구김이 많이 없고 질이 되게 좋아서 아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여름 끝나기 전까지 부지런히 입어야겠어요.
짠짠. 차가워. 오, 너무 궁금했어. 근데 이게 엽떡보다 비싸. 1,000원. 에? 대박이지. 이게 15,000원이야. 긴 건데. 오. 떡이랑 우동이랑 분말 소스랑 치즈. 소세지. 아, 소세지는 닫아 있었네. 이것만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개웃겨. 뭐하냐고. 나의 소세지 말에 치면 개웃겨. 빨래주는 고양주씨. 와, 진짜 킹받아. 맛있겠다. 그 엽떡 냄새가 진짜 나요. 찐이야. 엽떡이다. 됐어? 와, 매워. 이렇게. 새삼 체리 조금 준다. 킹 맞네. 짠. 이거는 엽떡 밀키트 2인분 했고요. 이거는 콘소메이징 처음 먹어봐요. 계란찜 그리고 고추말 소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궁금했어. 와, 근데 개 커지. 20살이야? 어. 아. 근데 그 유명한 콘소메이징 대박임? 개 맛있네. 엽떡도 너무 궁금하네. 거의 검붉은색이거든요? 대무서워. 나 오리지널 진짜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맛있다. 나 엽떡 진짜 오랜만에. 아니, 코로나 때 맛이 잘 안 느껴지는 거야, 진짜. 나, 남 얘기인 줄 알았거든? 진짜 안 느껴지더라. 역시 오리지널은 맞네. 치즈를 왕빵으로 뭐 살게? 응? 뭐 살게? 내가 봤을 때 여름이잖아? 응. 진짜 물총이다. 약간 스키노전 이런 거네. 인생의 겉함. 아니면? 귀걸이. 목걸이. 맞아. 뭐냐면 목걸이입니다. 이렇게 반은 채 안 보이는데? 붙자면 좀 넣어줘. 이렇게 반은 이렇게 예뻐 보여서 그냥 샀어요.
짠! 손풍기인데 이게 소음이 적대. 앵스러웠어. 소음이 소음이? 소음이 적은 와 소음이 적은 선풍기라니까. 아 진짜? 어 하나도 안 궁금해 보여. 오 이거 봐, 이 정도면 소음 적은 편 아니야? 손풍기 치고? 이거는 제 동생이 산 베개인데요. 1,000원인 줄 알고 샀는데 2,000원이었습니다. 왜 1,000원이라고 생각했어? 이 정도 퀄리티면 솔직히 1,000원은 양심이 없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양심이 없어 너? 1,000원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걸로 몰랐어 심지어 내가. 어 이거 2,000원인데? 뭐? 2,000원이라고? 1,000원이 아니야? 여기 이렇게 대놓고 2,000원이라 써있는데. 킹받아. 언박싱 끝. 안녕. 다운바. 원필원. 맛있으세요? 네. 아, 이거 그거 알아? 뭐?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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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고 싶어? 짱! 짱! 사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바이 갔어요. Good morning. 여러분 전 아침에 피부과를 잠깐 갔다 왔고요. 오는 길에 장도 봤습니다. 팽이버섯이 세일을 해서 샀고 모짜렐라 치즈 어제 먹다 남은 엽떡에 넣어 먹으려고 샀고 비엔나도 넣어 먹으려고 샀고 이건 뭔가 맛있어 보여 샀어. 어제 먹었던 거 우유 조금 넣고 치즈랑 소시지 추가했고 치킨도 남았어요. 어제 밥은 제가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딸이 그리고도 거꾸로 읽어도 모양어 기러기 토마토 소이스 인도인 별도별로 아유 법이 진짜로 있어? 네? 아 저 일단 앉으셔서 말씀하시죠. 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 사는 집 구경도 달리는데 갑자기 웬 아저씨가 튀어나오더니 우리 차를 막아서는 거예요. 황지사람절이 유명한 문화재라면서. 설거지 끝. 개불개라고 합니다. 개불탱을 담아 보관한 함이지요. 가는 개불탱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 꺼내볼 수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에만 꺼냈습니다. 10년 전부터서는 개불탱 손상될 것을 우려해 저기 가볼래요? 와, 반짝반짝거리는데 아니 제가 신발들이 있는데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 밖에까지 이렇게 신발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공간 활용을 해볼까 해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산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정리돼 놓으니까 훨씬 공간이 넓어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 서랍장이 조금 높이가 낮아가지고 모든 신발을 다 이렇게 정리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남은 거는 남자친구 주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청소 다 했고 지금 밥 먹으려고요. 마파두부랑 팽이버섯 구이랑 집에 있던 반찬. 클린. 에어컨 클린.
육제 수단을 선택해 주세요. 짠. 오늘은 포케. 승호는 현미밥. 밤에 우리 집 온 분께 샐러드 맛있다는 게 없어지지 마. 그러니까. 아예 확정? 미정 심기면은 그런 수업은 더 안 듣지. 걔네들이 확인 시켜줘야 되는 거지. 봤어서 설치했어. 에어컨 내니까 살 것 같다. 아까 더웠어? 여기야. 안녕하세요. 예쁘다. 너무 예쁜데? 별표가 차 있네. 몰라줘. 맛있겠다. 진짜 오랜만에 밖에서 크로플 사 먹어요. 테린이는 치즈 테린 먹어요. 보고 싶다 진짜. 아니 이게 계열마다. 야, 샤또밥 넣은 게 신의 한 수인데? 너무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 시럽 찍먹하니까 맛있어. 옛날 와플을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옛날 와플. 사과잼이랑 사과잼이랑 생크림 들어있는 거. 혜린이 원래 이렇게 꾸덕한 거구나. 달 진짜 커. 넣었어요? 퇴근해서 같이 먹는 피자 파스타. 먹어봐. 치즈가 진짜 맛있다. 갈릭 소스 찍어서. 면자 진짜 좋아해. 맛있네. 피자 맛있네. 신피자 존맛 해. 파스타도 맛있고. 요즘 너무 바질이 좋아. 그래. 한 냄새가 제일 다래. 안 느끼한데? 프레쉬하면서? 매력 있어. 혈관이 이렇게 진짜 많네. 콜라 종류별로 다 가져오셨네요. 왜요? 누가 거 먹어보라고.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코카콜라 먹어요. 왜? 코카콜라가 더 맛있어. 당연하지. 내가 코카콜라 주식 보유자로서 코카콜라가 더 맛있습니다. 코카콜라를 많이 사 먹으세요. 물론 전 펩시 제로를 먹지만요. 펩시도 코카콜라 거 아니야? 걷다가 발견해서 들어오는.
어, 혜빈이 없나 봐.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예쁜데? 어, 잘 입어. 안녕하세요. 왜 모닝빵 처럼 된 거보다 훨씬 낫다. 이거는 인정. 사연점 맛있겠다. 양이 적었어. 근데 비록 양이 적다 보니까 한개씩 한번 먹었어. 한번 이해해가지고 한개 맛있어서 더 먹는 거구나. 한번 같아요. 아니면 블로그 리뷰 같은 거 있잖아. 어차피 통째로 내려야 돼? 응. 그래서 가는 길에 나 속초에서 이 양양으로